예, 요번에 영단어 캠프에 참석했습니다. 작심 3일이요. 그래서 아들 5학년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 기존에 영단어를 잘못 외우더라고요. 제가 이제 같이 옆에서 독해라든지 그런 걸 해주다 보면 단어를 잘 암기 못 해갖고 해석을 잘 못해요. 그래서 이번 이제 복합위전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작심 3일 영어 캠프를 참석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영어 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좀 취약해요. 그래서 좀그 부분 좀 보완할 겸 같이 이제 중등에 요번에 한번 참석했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참석해본 바 이제 기존에 영단어장을 제가 많이 샀어요. 한 10권 정도를 암기하려고. 그런데 일단은 하루 이틀은 기억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까먹는 거 있죠? 예, 그 단어만 위주로 일단 암기하다 보니까 그게 좀이 머릿속에 많이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번에 이 영단어 캠프에서 그림하고 이제 연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그림 속에서 이제 단어가 이제 생각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번 작심 3일 통해서 이제 좀 많이 기존에보다 좀 많이 저장이 됐고요, 단어를. 그래서 이제 복습 과정을 거친다면은 기존에 그 단어들이 많이 더 저장이 되고 늘어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번에 끝나고 저는 이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하는 그 토익 영단어 캠프를 또 참석할 겁니다. 예, 거기서도 또 이제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. 예, 감사합니다.